네, 오늘은 제가 레슨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거고요. 많은 분들이 모든 클럽들을 다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.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, 회원님들께서. 그러면 저 지금 뭔가요? 지금 너무 가까운가요? 공이치 지금 맞나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너무 간단한 거고요. 손이치는 모든 클럽이 같아요. 제가 말하는 같다는 표현은 손과 내 몸의 간격, 이 간격이 같아요. 팔의 움직임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깨에 손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. 매달려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.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펴졌을 때 손이 내 발에 겹치는 정도면 너무 가까운 거예요. 이 손이 이렇게 해도 매달려 있는 거고 이렇게 더 숙였을 때 멀어져도, 몸이랑 멀어져도 매달려 있는 건데, 손이 수직으로 했을 때 내 발끝에 걸쳐지면 너무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손이 내 발끝, 앞에 발끝 정도에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, 이 정도가 제일 이상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발끝에 떨어지는 위치에서 그립을 잡으면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상태가 됩니다. 근데 지금처럼 손이 발에 겹치게 되면,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, 그러면 너무 가깝게 되고요. 발끝과 손의 공백이 많이 생겼을 때 또 멀게 됩니다. 그래서 손의 위치는 발에서 바로 위에 발끝에 있을 수 있게, 발이랑 겹치지 않는 존에 있어야 올바른 어드레스입니다. 그러니 그러니까 뿔이 가까우면 네.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어요? 손이 몸하고 너무 가까운 경우, 즉 이제 손이 내 발에 겹치는 정도로, 발 위에 있을 정도로 손이 가까우면 생크가 날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은 클럽이 지나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를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. 너무 좁으면 내려올 때 공간은 좁은데 채 길이가 있으니까 약간 막히듯이 잘 지나가지 않으면서 헤드의 안쪽, 힐에 가까운 부분에 맞으면서 슬라이스 또는 생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샷. 우리 마로 그런 거 못해. 또 반대로 손이 너무 몸에서 멀게 되면 우리가 팔로 칠 수 있게 됩니다. 몸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팔로 공을 맞추기 급급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쓰지 못하니까 거리도 안 나가고요. 방향성도 좋지 않습니다. 손이 몸에서 너무 멀었을 때 샷을 보여드릴게요. 너무 멀면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몸보다 팔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. 잘 맞았어. 우리 마로 그런 거 못해. 집에서도 한번 손이 어깨에서 떨어지는 위치에서 발이랑 겹치지 않는 위치, 이 정도, 이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연습장 가서도, 필드 가서도 잘 좋은 샷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레슨 준비했고요.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더 골드 클래스로 문의 주셔도 되고,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. 많이 찾아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무슨 말이었어요.